차주분의 말씀으로는 차량이 덜덜덜덜덜덜 떨어는 느낌이 난다는데 금이가 있고 밸브가 깨졌네 이거. 가스켓이 터지거나 한 거는 지금 전혀 없고 헤드 한번 보자. 헤드 봐, 이게 쭉 그냥 새잖아 이거. 그냥 새네 그냥. 더 이거 가득 채워봐봐. 여기도 새는지. 여기는 왜 새? 플러그자리에 새네? 그치? 응. 여기서 물이 나와. 플러그자리에 새면 이거 헤드 용접해야 되는데? 아, 물이 여기 있네. 물을 흘렸잖아. 아, 바보들 같아. 밸브 빼봐야겠네. 이미 여기가 다 연소 가스가 다 누설이 됐던 흔적이 있네. 새카맣게. 밸브도 보면 이게 다 새카맣고 심하게 열화가 돼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푹 패일 것 같아. 얘가 완전히 군복아 졌네. 이렇게 이게 오들투들해. 소리가 나네. 아,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하얗잖아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이런 데 누설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거든. 얘만 깨끗해 두 개. 시트는 깨지진 않았어. 일단 흡기도. 아, 카본. 직분사 엔진들이 카본 참. 정말. 와, 이거 어마어마해. 그치? 이거 어디 기념품으로 놔둘까? 뭐에 쓰면 좋을까, 이거? 상담용. 상담용? 당신 차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헤드를 내리십시오. 그 전에 헤드는 아니야? 예. 오바야? 짜자잔! 연소 상태가 다 달라. 여기는 정상인데 여기 시박이잖아 이게. 이렇게 열받은 거는 여기가 터지기 직전인 거거든. 이게 시박 연소가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젝터의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차주분한테 말씀드려서 작업할 때 인젝터를 신품으로 6개를 다 교환하고 조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일어날 것 같아. S클래스 사고 싶어. 이런 이슈가 있어도 사고 싶다니까. 실제로 타보면 차 좋아. 언제 이런 차 타냐. 이런 차 100대쯤 고치면 살 수 있을까? 요 벤츠 헤드는 리빌트를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할까 했는데 랩핑하고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헤드 전문점에서 해왔어요. 지금 여기 밸브는 자뱅크 쪽이 손상이 있었잖아요. 여기 밸브 신품 교환하고 기밀 유지는 당연히 기밀 확인하고 조립을 했을 거예요. 요 밸브 두 개가 신품이에요. 가이드실은 당연히 신품으로 해서 장착을 해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헤드를 엔진에 올려가지고 조립을 하면 돼요. 헤드가 재생되는 동안에 부품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자, 신품 가스켓 이렇게 준비해놨고 블록 면 자체가 아무리 가공이 잘 돼 있어도 이런 데 사이사이 이렇게 기계 자국이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틈들이 있어요. 물론 그냥 가스켓을 그냥 얹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쿠퍼 스프레이라고 해서 헤드 가스켓용 실리콘 재질의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뿌려주고 조립을 하려고 해요. 아주 미세한 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까지 좀 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업자들이 많이 바르는 약품이 있거든요. 사실 안 뿌려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작업자의 심정은 조금이라도 하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걸 자꾸 뿌리게 돼요. 보통 이 제품은 파멀텍스 제품을 많이 써요. 보통 추워서 잘 안 섞이나 봐. 나는 이 헤드 작업하면 뿌려야 좀 안심이 돼. 왠지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어. 여기 헤드 면은 몇 년 만에 치지 않는 게 좋고 돌 가지고 평탄 작업만 했어요. 몇 년 만에 치면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 압축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소스병. 기름이 너무 많이 묻으면 볼트짜리 아래쪽으로 기름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유체는 압축이 안 되거든. 밑으로 들어가서 헤드볼트의 토크에 영향을 줘. 진짜 조금씩 발라줘야지. 이 발라주는 이유는 볼트가 들어가면서 빡빡하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손이 시들어서
그 핫도그에 케첩 바르듯이 바르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했어. 가끔 이런 적절한 비유가 입에서 나올 때가 있어. 초크렌치는 어디? 스냅온이지. 아, 이 느낌 너무 좋아. 이거. 처음에 이 덩치에서 이 느낌을 딱 받을 때 소름 쫙 돋더라고. 엔진만 내려놓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칙칙하구만. 미션 오일 같은 것만 잔뜩 갈고 싶은데 하루 종일 엔진은 맨날 내리고 있네. 가슴이 아프네. 요플레 뚜껑 같아. 얘도 핥아서 쓰고 싶다. 이게 비싸서 아껴 써야 돼. 이거 그 부자카 센터들은 이 뚜껑에 있는 거 안 쓸까? 진용진한테 물어봐야겠다. 대규모 카센터들 어셈블리 루브 뚜껑에 있는 이거를 핥아 쓸까 안 쓸까? 이거는 일종의 구리스라고 보면 되는데 초기 시동 시에 시동을 걸자마자 그 오일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물론 뭐 몇 초 만에 올라오긴 하는데 그 올라오기 전까지 초기 윤활이 필요한데 초기 윤활을 담당해주는 일종의 구리스라고 보면 돼요. 엔진 안에 바르는. 사실 초기에 시동 걸기 전에 이 윤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조금이라도 마모가 생길까봐 발라놓고 이걸 바르는 큰 목적은 엔진 오일을 바르는 것보다 얘가 좀 폼이 나니까. 아무래도 빨간색이 딱 이렇게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똑같은 건데 얘는 약간 되지 않고 묽어가지고 액상 형태로 나와서 체인 쪽에다 뿌리면 아주 좋은데 핑크는 질리지. 옛날에 한 번은 이 캠이 요렇게 돌아간 차 봤어요.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같은 실린더 쪽인데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 그거 잡느라고 한 일주일 늦게 들어간 것 같아.
자, 이 벤츠는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됐고 광유를 넣어놨으니까 광유를 다시 빼서 합성유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누유, 누설 뭐 그런 부분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시운전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진 필링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요. 처음에 입고 당시에 차가 이렇게 손을 짚고 있으면 툭툭 툭툭 막 그런 툭툭 치는 간헐적인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들이 이제 말끔히 해결이 됐어요. 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4번 쪽의 실린더에 배기밸브가 금이 가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먼저 시운전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잔 작업들 해서 카바 씌우고 출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시운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옛날 S350 같은 경우에는 자유넣기였지만 지금 S400으로 바뀌고 터보 차저가 들어갔어요. 사실상 이 벤츠뿐이 아니라 이 BMW도 그렇고 가솔린 기관에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면서 모든 메이커가 이제 터보 차저를 선호하는 상태가 됐죠. 터보 차저를 달지 않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주행을 하는데 출력은 좋아지고 다 좋은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고 내구성 정도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구성들이 사실은 좀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형편없지 않나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기밸브가 저렇게 누설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어야 하는데 자주 발생이 되나 봐요. 그 밸브가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과도하게 희박한 상태를 유지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기밀이 누설이 되고 누설이 되는 부위에 아주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니까 밸브를 녹여버리는 증상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실망이죠. 아무튼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차량 느낌 너무 편안하네. 차는 역시 벤츠야. 고장이 나도 벤츠가 최고죠. 미스파이어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어떤 달릴 때에도 증상이 일어나고 가속을 할 때도 두둑두둑두둑두둑 하는 이런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지금처럼 압축 압력이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 다른 실린더에 비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고정도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차주분께서 달릴 때는 전혀 느낌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서 있을 때만 두둑두둑 하고 엉덩이에서 이렇게 두둑두둑 진동이 올라온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시운전 하는 거는 누유 누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운행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누유 누설을 봐야 되고 달리다가 이제 정차 구간에 쓰면 차가 얼마나 정숙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동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속 구간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도 아주 편하네요. 엔진의 필링 자체가 가속도 좋아. 야 진짜 돈 있으면 사고 싶다. 제규어 정리하고 S클래스 살까? 제가 여기 한번 시운전하는 코스에 잠깐 정차를 하고 차량의 느낌을 한번 받아볼게요. 시동이 꺼져버리네. 확인을 못하게 하네. 스탑앤고를 끄고 지금 공회전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거의 진동이 없어요. 그대로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벨트는 작업 중에 저희가 그 베어링에 소음이 나는 것들하고 그런 걸 확인했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건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딱 고장난 부위만 수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연소실별로 이 혼합기에 희박 연소가 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측하건대 인젝터에서 분사량이 약간 좀 맞지 않아서 희박 연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들은 이제 차주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고장난 부위만 수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사실은 인젝터는 조금 찝찝하기는 하거든요. 인젝터랑 벨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단은 보류하고 차주분께서는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신 분이시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속을 하거나 과속이라는 게 막 속도를 빨리 가는 게 과속이 아니고 높은 RPM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행을 하실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기름은 일반유를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상 이 차는 일반유보다는 고급유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혼합기의 희박인 것 같아서 인젝터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차주분 말고 소개시켜준 분이 따로 있어서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 본인이 이제 작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패스하고 근본적인 문제만 수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차 상태가 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젤 말고 가솔린. 가솔린 등에서 8,900이네. 아씨, 10년쯤 지나서 사야 되나? 13년식. 와, 5,700이야. 너무 오래됐나? 마이바흐로 살까? 마이바흐?